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자, 오늘은 1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Nearly. Nearly. Nearly가 뭡니까? 가깝게. 어? 가깝게. Good job. Adverb. Almost. Almost. 자, 해석해보세요. 그럼 이것도 거인가? 아, 그냥 지극하다. 거의. Good job. Example. He nearly. He nearly. Died. Died. 이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야, 안 죽었단 말이야. 안 죽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란 말인 거야. 자, 12. Necessary. Necessary. 자, necessary가 뭡니까? 필요성. Good job. Object. Object. That must be. That must be. 자, 해석해 보세요. 필요한. 그것은 있어야만 하는. 아니, must가 뭐야? Must. 아, 그러니까 그 있어야만 해도 되겠다. B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냐. 이거 example. Food is necessary. Necessary. For life. For life. 음식은 필요해요. 뭐 인생에.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으로 이래. 생명. 어, 그러니까 life가 인생, 뭐 삶, 뭐 생명. 뭐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자, 13. Necessity. Necessity. Necessity가 뭡니까? 그럼 이게 아까 필요성. 필요성. Noun. The condition. The condition. Of being. Being. Necessary. Necessary. Comma. Comma. Needed. Needed. Comma. Comma. Or. Or. Avoidable. Avoid. Able. Unavoidable. Unavoidabl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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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어, 부처가 unavoidable. 어, 그렇지, 그렇지. 요소. 그 상태? 필요하게 있는? needed, 이것도 필요. 그렇지. 이 필, 그니까. 또는 unavoidable. unavoidable이 un plus avoidable이 됐어. 그 avoidable이 avoid plus able인 거야. avoid가 뭐야? 뭐 비어 있다. 그렇지. 비어 있다. 피하다 이런 거야. 그리고 avoid of은 피할 수 있는. 그렇지. 비어 있는 피할 수 있는 unavoidable은 그럼 피할 수 없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필요성이 된 거야. 꼭 필요 그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런 말인 거야. 자, 이거 example. Is there any? Is there any? Necessity. Necessity. For another election. Another election. Question mark.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필요성이? 그렇지. 다른 election? Election. Elect 너무 놨다. Election. Election이 뭐야? Elect. Elect. Election. 여러 번 놨다. Elect. 어, 이제 꼭 기억을 하세요. E가 뭐야? E? 어. E가 EX야. EX. EX가 뭐야? 바깥쪽. 그렇지. Lect는? Lect? 어. Lect. Lect가 뽑다 이런 말이야. 뽑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뽑다가 뭐야? 바깥쪽 뽑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걸 선거, 선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선거를 말하는 거. 여러분 왔다. 그러니까 다른 선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항상 선거가 나오면 뭐가 있노? 부정선거 지금 요즘 말도 많잖아. 그 트럼프도 그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뭐 바이든 뽑은 사람들은 그 뭐고 아 정당하게 선거가 됐다. 바이든이 대통령 돼야 된다 이래 했고 요번에도 그
트럼프 뽑은 사람은 아 부정선거다고 다시 뽑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노는 말들인 거야. 자, 4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 뭐 네세솔이랑 이디디랑 어떻게 했어요? 그 뭐가? 뭐야? 그냥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써. 어. 그러니까 니드의 명사형이 네세서리라고 보면 돼. 자, 14. 넷. 넷? 어, 넷. 넷, 넷? 이게? N-E-C-K, 넷. 목이요? 넷이 뭡니까? 그자, noun. No. The part. Part. Of the body. Body. By which. By which. The head. The head is joined. Is joined to the shoulders. To the shoulders. 자 해석해 보세요. 목. 그 부분, 그 몸에, 그것에 의해. 그렇죠. 여기도 위치네. 그렇죠. 그 그렇죠. 머리는 뭐 연결된. 그 뭐 이거. 그걸 뭐야 이거를? 머리, 어깨.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그걸 기억해라. 자, 15. Need. Need. Need가 뭡니까? 필요하다. 그쵸. Noun. The condition. The condition. Of lack. Lacking. Lacking. Or wanting. Or wanting. Something. Something. Necessary. Necessary. Or very very useful useful 참 야 어디보자 useful 필요 그 상태 lacking lacking이 L-A-C-K, lacking. L-A. L-A-C-K. Lack? Lack이 뭐야? Lack? Lack이 부족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족하는 또는 원하고 있는 어떤 것에 필요하게. 그렇지. 또는 매우 유용하게. 그렇지, 그렇지. 자, exampl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new, for new housing, housing in this area. This area. 와, this is a there is a growing. 아, 자라고 있어요. 필요가 새로운 housing. Housing이 houses ing를 붙인 거야. House가 뭐야? House 집. 그래 housing은 뭐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 뭐 이래 가지고 가장 기본 뜻이 주택을 주택? 하우징이라고 해.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추상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집이 있고 하우스고 하우징은 집을 짓는 거. 그래서 주택이라고 뭐 가장 번역을 해. 주택을 이 구역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역을 하니까 잘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 여기서는 필요가 늘고 있어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 개발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주택이 필요하잖아. 그래 그랬어 말인 거야. 주가 그 그럼 택이 뭐지? 이게 주가 그 산다 그거고. 주가 거주한다, 머문다, 스테이라는 뜻이고 택은 집택자야. 아. 여기 집자라는 집주, 집택 이것도 집이라는 뜻이야. 자.